네, 광주 글로벌 모터스는 23년 만에 국내에 들어선 완성차 공장인데다가 광주형 일자리 때문에 전국적인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저 같은 이런 여성 운전자들 같은 경우에는 광주 글로벌 모터스가 내놓을 경영 SUV 차량에 특히 관심이 갈 것 같아요. 네,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관련된 얘기를 더 자세하게 듣기 위해서 화상 전화 연결이 돼 있습니다. 김기현 총무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지난 29일 준공식을 무사히 치르셨는데 소감이 어떠신가요? 네, 저희가 지난 4월 29일 날 광주 글로벌 모터스의 역사적인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공장을 짓기 시작한 지 약 1년 4개월 만인데요. 감격스럽기도 했고 또 자랑스럽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준공식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께서 참석하셔서 직접 축하를 해주셨는데요. 매우 뿌듯했습니다. 저희가 상생을 통해서 모든 직원이 똘똘 뭉쳐 성공적인 신차 양산이 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더욱 노력할 그런 다짐도 했습니다. 네. 자, 시험 생산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시험 생산 과정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나요? 네, 4월 5일 차체 공장을 시작으로 해서 지금 현재 시험 생산이 진행 중에 있는데요. 네. 현재까지 뭐 특별한 문제 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 채용된 기술직 신입사원들의 그 기술 습득 속도가 당초보다 훨씬 빠르고 뛰어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서 안정적으로 차질 없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네, 시험 생산에 문제가 없다면 이제 9월부터 본격적인 차량 양산이 들어가게 될 텐데요. 예, 특히나 국내 최초의 1000cc급 경영 SUV 모델 어떤 모델인지 어떤 식으로 생산이 되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저희는 경영 SUV 차량을 생산을 할 예정입니다. 배기량 약 1000cc급 차량인데요. 기존의 이제 경차와는 좀 다른 SUV 차량이 되겠습니다. 차량의 생산 방식은 기존 다른 완성차 공장과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굳이 차이점을 찾자면 저희가 이제 차량을 생산하는 과정에 도색을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도장 공장에서 이제 도색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저희는 그 수송 도료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경 오염을 좀 많이 줄일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 광주형 일자리, 예, 상생형 일자리라고 해서 지금 다들 주목을 하고 있고 성공하느냐, 이게 또 많은 사람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또 지역 인재들 채용은 또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채용은 다 돼 있나요? 아니면 또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예, 지금까지 저희가 그 채용 과정을 통해서 약 380명 정도의 직원이 채용돼서 지금 근무 중에 있고요. 오는 5월 10일 날 145명의 기술직 신입사원이 추가로 입사를 할 예정입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저희가 총 530여 명 채용이 완료가 되고 앞으로 저희가 이제 생산 단계별 단계와 시기에 따라서 추가 채용을 실시해서 총 1000여 명 정도의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목표와 더불어서 시청자분들께도 한마디 해주시죠. 네, 현재 저희의 가장 큰 과제는 오는 9월에 이제 성공적으로 신차를 양산을 하는 것이고요. 네. 이제 가까운 미래에 저희 글로벌 모터스가 세계 최고의 자동차 위탁 생산 기업으로 자리를 잡는 것이 이제 저희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이제 저희는 노사가 상생하는 상생의 조직 문화를 바탕으로 최고 품질의 자동차를 생산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성공을 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시고 또 지지해 주신 광주 시민 여러분들과 시청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역 상생형 일자리로 꼭 성공하기를 바라겠고요. 또 지역 인재 채용에도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지금까지 광주 글로벌 모터스의 김기현 총무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